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예, 저기 여기 항산화 유인균 발효 연구원 양산에 왔습니다. 우리 이제 춘희 선생님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일반적인 튀김이다 생각할 그런 거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부 튀김이 있어요. 이 두부 튀김 가지고 두부 탕수 이런 것도 많이 해 먹기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인 튀김이다. 근데 사실 조금 여기 날씨가 눅눅한데, 또 튀겨서 오셨기 때문에 좀 눅눅하게 돼 있는데, 이거 금방 튀기면 바삭바삭하고 그렇게 튀겨져. 항상 그게 좀 아쉬워요. 여기 와서 튀기까 이러다가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여기다 뭐뭐 넣으셨는지요? 고구마, 호박도 감자, 보인다. 단호박, 예. 그리고 부추, 등고지, 예. 그렇게 양파. 양파. 아, 이거 채소가 막 골고루 다 들어있다, 예. 그쵸? 있는 거 없는 거다 넣어놨어. 재료가 없어요. 준비된 재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왜 이랬냐면은,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렇게 영상 작업도 하면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뭘 해올까? 집에 있는 거. 골라가지고, 뭐든, 예,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님들께서 갑자기 객을 모시고 와가지고, 뭐, 내놔봐라. 평소에 잘 먹은 것처럼,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그런데, 이제 이거 있는 거쫙 줄여가지고, 가볍게 튀겨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안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는, 채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특히 이런 야채 튀김은, 저 어릴 때 야채 튀김 이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고구마 썰어가 넣고 또 감자도 감자 넣고 넣고 양파도 양파 넣고 단호박 예, 여기가 단호박도 부추 들어 예 있고 부추도 등고기 넣으셨다. 그죠? 골고루 해서 넣으셨고요. 두부 뭐 집에 항상 두부가 있으면은 두부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튀긴 데다가 탕수육 소스 좀 만들어 가지고 싹 넣으면 두부 탕수가 딱돼 가지고요. 이것도 또 항상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술안주 이런 거 그죠? 요즘은 또 제가 술꾼 같습니다만은 전혀 저는 술을 잘안 마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색깔이 하도 불그스레하고 곱게 생겨갖고 혹시 토마토 소스 치고는 색깔이 좀덜 붉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요? 여쭤봤어요. 이게 뭐죠? 예? 예, 그 전분을 볶아가지고 룰을 만들었습니다. 아, 무슨 네네. 고스레라고. 그렇게 해서 오미자청이랑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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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그걸 건져가지고 살짝 갈아가지고 예예 이렇게 해서 아 굉장히 곱게 가르셨어요 받쳤어요. 예 고구마. 아예 조금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새콤 달콤 오미자의 특유의 향이 씁쓸함 조금 나지 씁쓸한 맛이 나지 예예예 아 요렇게 같이 찍어 먹는다 그죠? 제가요, 파게를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촬영할 때는 저 혼자 먹고 있고요. 앞에 선생님들은 전부 제 입만 쳐다보고 있고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맛있게 먹어야 여러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이거 하면서 간장 소스에다가 찍어 먹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완전 색다른 맛입니다.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셨다고 한번더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제일 먼저, 전분을 볶아야 돼요. 네, 전분을 예, 볶아가지고, 불을 낮춰가지고 오목한 팬 있잖아요. 불 많은 팬에다가 살짝 노릇노릇하게 살짝 볶아지면 거기에 이제 오미자청을 넣고 농도를 맞춰서 이제 건지 가란 거랑 같이 이렇게 체에 받쳐서 곱게 받쳐가지고 예. 우유는 해서 액만 마시면 빼가지고 예예 예, 그렇게 같이 했다. 농도만 맞추면 됩니다. 그럼 오미자청은 또 어떻게 만드셨어요? 오미자청은 5대5로 5대5로 오미자에다가 스틱 설탕 예 그 원당 말하자면 1kg에다가 원당 0.5 예예 그렇게 넣습니다. 넣고 이래 가지고 유인균 넣고 예. 이래 가지고 만들었다가 이런 그렇게 해놨다가 새콤한 거 원할 때 이렇게 아 진짜 멋집니다. 토마토도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어도 되지만 늘 일반적이잖아요. 오미자청하고 또 이제
오미자가 원래 새콤한 맛이 있죠, 그죠? 다른 것도 유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해도 정신 유자 되면. 네, 그렇게 하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부도 이렇게 있는데요. 두부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좀 예쁘게 생긴 걸로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서요. 담백해요. 담백한데 오미자가 들어가가지고요. 새콤하면서도 두부의 고소함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몇 개 먹으면 배부르겠다. 자,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품 요리 그거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성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색다른 맛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싹 뿌려가지고 그죠 예. 변물을 먹어도 예.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할 때. 맞아 따뜻할 때. 예. 예. 원래 그렇게 해 먹으려고 소스를 그렇게 만들어 좀 무르게 만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 오니까 식어가지고 소스를 타고 이것도 타서 그렇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된다면 따뜻할 때 예 이어가지고 살짝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전체가 다 발려가지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해서 드셔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오미자만 아니라도 요즘 가지고 계신 청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완성되고 난 뒤에 유인균 좀 뿌려가지고 싹 섞어 놓으면요 튀김이 잘 소화가 된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